여자 고등부 스크래치 7.5km 결승전입니다. 지금 10바퀴가 남은 가운데 한 선수가 앞에 나가 있고 나머지 2위 그룹은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그룹 선수들 지금 엄청난 체력과 지략이 요구되는 그런 여자 고등부 스크래치 7.5km 경기입니다. 현재 선수 전국지고등학교 128번 이슬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선두이고요. 2위, 그다음에 3위 그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7바퀴 남은 가운데 선두의 선수는 반바퀴 이상 나가고 또 한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1위권 선수들이 선두그룹 선수들이 4명의 선수가 지금 2위권 한 바퀴를 잡힌 선수는 있고 이 선수가 123번 선수 내려왔습니다. 네, 한 바퀴를 잡히면 실격이 됩니다. 네, 선두 다섯 바퀴 남은 사이의 경기로 선수들이 굉장히 힘에 부친 선두 달리는 선수가 속도를 좀 늦추고 있습니다.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 선수가 지금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 2위권 네 바퀴 남았습니다. 네 바퀴. 네, 뒤에 쫓아오는 선수들이 속도를 내고 지금 4바퀴 남은 가운데 선두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선두가 바뀌었고 또 3위권 선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체력과 지략이 요구되는 이제 7.5km 스쿼트 경기. 네, 코치들이 목이 터져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지시라고 있습니다. 54번 선수 내려오세요. 54번 세 명의 선수가 네, 또 한 선수가 실격이 되었습니다. 네, 세 명의 선수가 이제 두 바퀴를 남기고 세 명의 선수가 질주하고 있고 뒤에 속도를 내고 쫓아가는 2위권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3코너로 접어드는데 3코너, 4코너를 돌면 마지막 한 바퀴 승부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세 선수가 1, 2, 3위로 할지 지금 2위권에서 쫓아오고 있는 선수가 따라가볼지 네,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이 선수들 페달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빨간 헬멧의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군요.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빨간 헬멧. 아, 이 선수가 1위, 2위, 3위. 결정되었습니다.